그저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목격자에게 미래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서 서서히 목격자의 존재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었던 SCP-148-K요. 사실 직접적인 죽음과는 거리가 먼 변칙성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동물인 인간답게 148-K요의 변칙성에 당한 사람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최후를 선택했는데요. 이렇듯 세상에서 존재 자체를 지워내는 148-K요의 변칙성을 본 순간 많은 분들의 내리를 스치고 지나간 궁금증 하나. 네, 어쩌면 148-KO를 이용해 682를 봉인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인데요. 하지만 이건 아주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사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최악의 조합 시리즈 절대 만나선 안 되는 148-KO와 682의 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목격자를 세상에서 완전히 지원해 인식을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접촉까지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148-KO의 변칙성을 이용해 682의 존재를 세상에서 지원해 봉인한다.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 아주 그럴듯한 제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682의 봉인은 어느 정도만 가능할 뿐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사실 148-KO를 682에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이 가장 문제인데 인간형 개체에게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148-KO가 682에게는 아예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682에게는 큰 문제 없이 변칙성이 발동될 것으로 보인답니다. 왜냐? 수많은 682 제거 실험을 통해 인간형 개체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했던 변칙성이 682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수없이 많이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아직까지도 녀석의 정확한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수많은 변칙성이 녀석을 인간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녀석의 진짜 정체가 어쩌면 인간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 네, 148-KO의 변칙성 역시 무난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답니다. 게다가 실험 자체도 상당히 쉬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148-KO의 변칙성은 관찰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조건 없이 발동되기 때문인데요. 여기까지만 완료되면 끝! 재단에서 오래 격리된 만큼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682의 존재를 알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말인 즉슨 재단에게서 682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 녀석은 요원들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기에 더 이상 녀석의 깽판으로 고통받거나 다치거나 죽는 요원들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모든 요원들은 골칫덩어리였던 녀석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아주 행복한 재단 생활을 이어나가게 될 것이랍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인데 바로 녀석의 탈출을 막을 수도 아니 정확하게는 알 수조차 없다는 것. 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이 완전히 잊혀졌다는 사실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랬듯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68이라면 이야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녀석은 드디어 지긋지긋한 박사와 요원들에게서 벗어났다는 생각에 오히려 신나서 날뛰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이때부터는 말 그대로 학살의 시작. 682를 알고 있던 재단 사람들이야 녀석의 공격에서 안전했을지 모르나 녀석의 존재조차 알 수 없었던 일반 시민들은 녀석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언젠가는 시민들에게도 682의 공격이 안 통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추가적으로 148-KO의 변칙성이 발동되기 위해선 피해자에게서 불쌍함을 느껴야 한다는 것. 네, 사람들을 무참히 공격하는 괴물을 불쌍하게 여길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682의 존재를 잊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지금껏 억눌려 있던 분노를 토해낼 682로 인한 피해는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끔찍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재단은 여전히 682라는 존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녀석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 사라진 상황. 빠른 속도로 인류는 종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즉, 682에게 148-KO를 보여주는 것은 당장의 재단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682를 재단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절대 만나선 안 될 최악의 조합인 것 같네요.